아니요. 이 집에서는 면을 만드는데도 정직한 마늘 고집합니다. 밀가루와 뜨끈한 물 그리고 소금만 있으면 살아있는 면발을 만들기 위한 반죽이 완성됩니다. 아니 그냥 사서 쓰면 안 돼요? 아 사서 쓰면 안 돼요. 왜냐하면 양이 적고 맛이 없어요. 어. 소금. 소금. 예 그리고 물. 물. 예 물하고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면 부드럽게 하는 거 그런 거 넣는 거 없어요? 아 없습니다 절대로. 에이 설마 드디. 예 아무튼 의심도 많아. 만들어진 면을 사용하면 금방 야. 퍼지고 또 깊은 맛이 떨어지기 때문에 기본적인 반죽의 재료 배합은 손쇄해야 한다는데요. 평평하고 하얀 얼굴 내미는 것도 잠시. 아. 일제히 뿜어져 나오는 면발 줄기. 한눈에 봐도 팽팽한 탄력 자랑합니다. 갓 뽑은 면발은 주문과 동시에 삶기 시작한다는데요. 손님 오실 때마다 뽑아요. 그때그때? 그때. 네, 그때그때. 아, 면이 불어서 손님들이 못 드셔요. 안 드신대. 짜장면은 정말 쫄깃쫄깃하고 탱탱한 면발을 위해 부지런히 움직일 수밖에 없다는 주인장. 아차차. 면발에 생기를 불어넣어줄 찬물 샤워를 빼놓을 수 없겠죠? 여기까지는 공식 코스. 아직 끝이 아닙니다. 냉수 마찰로 바짝 긴장한 면발, 온수 마찰로 살짝 긴장 풀어주는데요. 쌀쌀한 날씨 혹시라도 금방 식기는 않을까. 뜨끈한 짜장면을 손님들에게 대접하기 위해서랍니다. 주인장의 이런 정성 덕에 수년간 이 집을 찾고 있다는 손님들 각자 안고 있는 추억도 각양각색인데요. 아, 맛있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왔는데 지금 나이가 26살이거든요. 군입대를 앞두고 있는 친구가 여기 있는데 생각이 나서 또 오게 된 겁니다. 아유, 힘들어하세요. 3일 전입니다. 부장님이 또 생각이 났더라고요. 가기 전에 한번 먹고 가자 그래서 추억의 장소니까. 눈물의 짜장면. 건강한 군생활 마치고 돌아오길 바라겠습니다. 충성.